교재는 92쪽 보시면 되겠고요. 엑셀 실행해서 섹션 07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생년월일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했었죠 우리가요? 1번 문제 2번 문제 그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자, 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 뭐 했었죠? 앞에 left 잘라야 되겠죠? 는 데이트 left로 두 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맨 middle로 미들로 주민등록번호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고 미들로 주민등록번호에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잘라서 엔터를 치면은 78년 이렇게 나왔나요? 여기다가 뭐를 붙였다 그랬죠 우리가요? 19라는 글자를 엠퍼센드로 결합한 거죠? 예. 네. 어? 잠깐만요. 아, B3인데 두 개를 안 잘랐죠, 제가요? 예. 네. 두 개를 자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19라는 글자가 없어도 답은 되는데, 엠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는 따옴표에다 일부를 쓰셔서 엠퍼센드로 결합해도 되고 숫자 일부를 엠퍼센드로 결합해서 답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때는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를 쓴다 그랬고 이때 메소드가 미국 방식이냐 유럽 방식이냐 쓰는 거 있다 그랬었죠. 안 쓰면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 방식을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나왔었고요. 예. 자 이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금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G-Average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해본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는 T-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는 T-Average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에 평균을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만 블록을 잡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말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런데 알맹이뿐만 아니라 뭐까지? 항목의 이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콤마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니까 종합점수를 클릭하면 돼요. 이때 여기다가 종합이라고 써도 돼요. 종합이라고 되는 글자 항목에 있는 값을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종합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성명서부터 종합까지 순서를 보면 성명이 첫 번째, 출신고가 두 번째, 필기가 세 번째, 실기가 네 번째, 종합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5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5라고 쓰려면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째라는 걸 세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종합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고. 제일 수월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콤마
추신구가 우주고예요. 추신구가 우주고.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럼 대한고등학교 출신, 대한고 출신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못 구해요. 출신고하고 대한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출신고가 우주고만 할 수 있어요. 현재 여기로는. 만약에 출신고가 대한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를 블럭 잡으면 돼요. 미리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쓰셔도 돼요. 없는데 지금 출신고가 대한고를 쓰고 싶으면 빈칸에다가 출신고 대한고라 위치를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쓰면 대한고의 평균이 나와요. 나중에 써도 돼요. 써도 돼.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종합점수 다 평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 평균.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건이 뭐였냐면은 출신고가 우주고였거든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83, 84, 77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소점 이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답은 나왔는데 지저분한 거라 이 답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점 이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기 싫어서 소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마무리 지라는 거죠. 얘가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할 것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몇째 자리까지 나오는 건지 헷갈려요 말이. 그래서 반드시 얘가 나와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와라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는 라운드 컴마 1 쓰면 돼요. 컴마 1 쓰면 된다고. 컴마 1 쓰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남는 거예요. 84.7이 나오던 84.6이 나오던 81.3이 나오던 딱 이렇게 떨굴 거 아니냐 이거지. 소수점이 한 자리. 그러니까는 사실은 라운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가 라운드가 들어가고 뒤에다가 콤마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고 그 결과를 반올림해야 되는 거니까 라운드 걸면 되고 라운드는 뒤에 자릿수를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는 라운드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고 는 라운드 업이 있고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고 는 라운드 다운 있고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고 얘는 반올림 얘는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자, 여기 자릿수가 1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남아라 이거지. 자릿수가 0 그럼 어떻게 돼요? 소수점 없이 나와라 하는 거고요. 자릿수가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에서 반을 올려라 하는 거죠. 10의 자리. 1은 마이너스 소수점 첫째 자리고 1, 2, 3, 4는 소수점 이하 1, 2, 3, 첫째 자리, 둘째 자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른들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 잘 어려워해요. 왜냐면 소수점 이하만 배웠으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4학년 책에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책에 반올림 나와요. 예,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는 라운드 함수랑 라운드나 라운드 함수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는데 그 중에 라운드가 제일 만만하고요. 그리고 디 에버레이지는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에버레이징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함수 구하는 거는 라운드랑 같이 많이 결합해서 시험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보면은.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우주고 학생의 종합 점수에 뭐를 구하나? 합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제가 여기다 써둘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맥스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니멈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 점수 중에서 제일 최대값, 제일 작은 값 찾아라. 이거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문법이 동일해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아, 상공고래, 상공고. 출신고가 상공고인데, 어? 출신고가 상공고 떨어져 있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21. 여기서부터 C23까지 얘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럼 뭐라고 써?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래놓고 뭐야? 필기 점수의 최대 값하고 최저 값을 계산해서 각각 빼래. 그러면 dmax.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잡고, 아, 물론, 지금, 출신고가 상공고에 대한 필기 점수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요만큼만 블록 잡아도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성명 안 들어가고 실기 종합은 안 들어가잖아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 두 개만 잡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 잡아라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필기 점수에 대한 dmax니까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신고가 상공고죠. 여기다 조건을 걸면 되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잖아 아까. 이름은 최대값이고 이름은 최소값이고 이런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는, 아, 빼기 d 미니멈 괄호 열고 다시 블럭 잡고 콤마 필기 점수의 최소값 구할 거고 콤마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블럭 잡고 가로 닫으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뺄 거라. 뭐해? 필기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88이고 아, 91이고 제일 낮은 게 56이니까 빼면 답이 나오겠죠 뭐. 그렇죠? 네.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이런 거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라지나 스몰을 쓰면 몇 번째로 크고 몇 번째로 작은 거 찾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밖에 없습니다. 4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4번 문제는 5번 문제 표 4에서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요. 상공문고에 대한 상공 도서명이 서점명이 상공문고네. 그래서 평균 금액을 계산하래요. 한번 해보죠 뭐. 평균이니까 뭐예요? 는 d average. 평균이니까 지금 문제 보면은 d average, d count 중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는데 decount는 뭐예요? 상공문고가 몇 번 나왔니 하고 개수 셀 때 쓰는 거겠지. 개수 셀 때 쓰는 거고 평균이니까 average 써야 되겠죠. 자, 전체 블록 잡고 금액에 컴마 서점명이 상공문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그 다음에 그 조건은 항목은 금액, 컴마 조건은 서전명의 상공문고. 반드시 그렇게 블록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6번 문제, 상공문고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는데, 합계니까 뒷섬을 쓰면 되겠죠? 뒷에버리지는 평균이고 뒷카운트는 개수 세는 거니까 여기는 뒷섬을 써야 답이 되겠죠. 뒷섬.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블록 잡고, 콤마,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고, 콤마, 서전명이 상공문고다 라고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요번 문제와 6번 문제는 D-Average느냐 D-Sum이냐만 다른 거지 조건은 똑같아요. 범위는. 네. 지금 그거에 관련된 96쪽과 97쪽에 D-Sum, D-Average라고 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97페이지 6번 답을 볼게요. D-sum 괄호 열고 G12번째부터 J19번째까지 콤마 4라고 써놨죠? 4는 뭐예요? 서전명이 첫번째, 출고단가 두번째, 거래량이 세번째, 금액이 네번째이기 때문에 4라고 쓴 거예요. 금액이니까. 근데 4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금액이라는 항목을 J의 12번째를 클릭하면 되잖아요. 여기 굳이 4라고 썼지 않습니까? 써도 되고, 근데 우리는 4라고 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만약에 이것이 3일지 4일지 계산을 해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거래량을 계산한다든지 출고단가에 뭐 계산한다든지 금액을 계산할 때는 2, 3, 4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명령에 의해서 계산시켜 갖고 그냥 한꺼번에 명령을 주면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그런 계산은 안 하고 단편적인 계산만 하니까 콤마 2다, 콤마 3이다, 콤마 4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납부자 수가 몇 명이냐 라고 되는데 전자학과가 어디 있어요? 전자학과가 여긴 하나, 둘, 세 명이 납부됐어요. 납부자가 전자학과가 3명이에요. 근데 몇 명하고 나오래. 몇 명하고. 얘는 D count A. 만약에 D count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D count. D count를 쓰면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죠?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 뭐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급식비의 개수를 세는 거죠? 급식비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납부가 돼 있던, 여기 미납이니까 개수 안 셀 거고, 어차피. 여긴 없잖아. 비어 있으니까 안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 거만 계산하는 거니까, 컴마 해서 이렇게 블록 잡으면 0이라고 나와요. 왜? 카운트는 숫자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근데 뭐의 개수를 세라 그랬냐면, 급식비의 개수를 세라 그랬는데 급식비에는 납부, 빈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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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니까는 전자과 납부는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저 밑에 하나 이렇게 셋이란 말이에요. 글자의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긴 글자가 없잖아.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를 이걸 선택하면 돼요. 학번. 학번은 숫자잖아요. 학번은 숫자잖아. 근데 여기 숫자가 아니라 뭐 글자 처리를 했나봐. 얘를 셀 서식에 가보니까는 잠깐 볼게요. 얘를 글자로 처리해버렸어요. 얘를 숫자로 처리하면 3명 나오죠? 여기 1명, 여기 2명, 여기 3명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디카운트 A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25번을 선택해도 3명은 나오죠? 근데 혹시나 여기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미납자죠. 전자과의 미납자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어디를 계산해야 돼요? D25번째 급식비 개수를 세야지.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두 명이고 들어 있으면 세 명인 거죠. 그럼 전자가가 몇 명이냐를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전자가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 뭐를 세면 돼요? 얘를 세도 되고 쟤를 세도 되고 학번을 세도 돼요. 급식비는 왜냐면 불안해. 왜?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학번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 뭐 김미영과 하나, 이지암과 하나, 구찬호과 하나 사니까 세명 나올 테고. 그렇죠. 또 성명을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명을 세라 그러면 김미연 세고, 이지암 세고, 구찬호 세니까 되고. 얘를 시 학과를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 찾고, 전자 찾고, 전자 찾으면 되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급식비 국한에서 세는 거니까 급식비를 지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얘가 여기 전자가가 미납이 비어 있으면 미납자니까, 미납자니까. 그 뒤에다가 M% 결합해서 뭐몇명 붙이라는 거지. 몇명 붙이라는 거지.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출제위원이 셀 서식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텍스트로 바꿔놨어요. 텍스트로. 얘는 글자가 아니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라고 이제 바꿔놓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건들면 안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정리해드리면 dsum, dAverage, dCount A, dMax, dMinimum, dProduct, dGet, dSTDEV, dVAR.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인가요? 이 중에 여기까지만 나와요. 밑에 건안 나옵니다. 밑에 건 어려워요. 이건 표준 편차고, 이건 분산이고, 이거는 뭐 거기에 해당하는 뭐를 찾으라는 건데 되게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요거는 어려워요. 이건 프로덕트는 곱셈이에요. 곱셈. 썸은 끼리끼리 합하는 거고 얘는 끼리끼리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숫자가 커지죠. 제일 만만한 게 뒷썸이고 뒤에버레이지고 한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뒤에버레이지예요. 왜라고? 이유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묶어서 시험을 내려고 뒤에버레이지를 많이 낸다고요. 자, 98쪽 보겠습니다. 98쪽. 한번 또 풀어봐야죠. 기출공일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기들이네요. 예.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생년월일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는, 데이트, 앰퍼센드 써야 되니까 뭐예요? 20 붙여가지고 앰퍼센드 레프트 주민번호에서 두 개를 자르고 그럼 이제 몇년 하고 나오는 거죠? 나머지 미들도 해가지고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 두개 자르고 미들 써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서 다섯 번째 두개 자르면 볼까요? 함수를. 이렇게 나온 거죠.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개를 잘랐어요. 왼쪽에 두 개를 잘랐는데,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돼요? 02년도가 되잖아. 02년도. 02년도 같으면은, 1902년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빼고 하면은요, 1902년으로 나올 거예요.
2002년으로 나오게 하려니까 앞에 20을 붙여넣을 수밖에 없어요. 붙이면 이제 2002년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동채우기 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문제는 보니까는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는 뒷섬으로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라운드 업 쓰고 뒷섬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범위 정해주고 뭐 범위 정해주고 컴마 이렇게 범위 정해주면 되잖아요. 자, 앞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필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뭐를 쓰면 돼요? 100단에서 올리라고 그랬잖아. 100단이. 그러니까 1, 10, 100 마이너스 함수 쓰면 되겠죠. 라운드업은 올림하는 거예요. 올림. 근데 뒷섬에 의한 결과값에 의해서 100단에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뒤에 자릿수가. 이제 뒷섬은 우리가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섬은 계산해 봤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여기다가 세탁기 품목이니까 는 뒷섬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 콤마 매출액 콤마 품목은 세탁기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뒷섬 나왔어요. 뒷섬 나왔어. 근데 이 결과가 얼마냐면요,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이 값이 100단위에서 올림하니까 어떻게 돼요? 휙 올라가 버리겠죠? 25만 원 될려나?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값이 들어가는 거죠?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라운드 업 쓰고 저 뒤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3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라운드 업하고 라운드하고 라운드 다운은 앞에다 써요. 계산한 거를 반올림하고 올림하는 할거 아닙니까? 라운드가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반올림하고 올린 거를 가지고 뒷섬 계산한 게 아니라 뒷섬 계산한 거를 가지고 라운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디에버레이지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반올림을 하던 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반올림한 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산한 결과를 반올림, 올림, 내림 하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3번 문제는 뭐나요? 3번 문제는 여기가 지금 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평균차, 최대차,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 옆에다 옮겨놓고 제가 좀 할게요. 잘안 보이니까 좀 올려놓고 볼게요. 학과가 국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학과가 영문과는 있는데 학과가 영문이라는 거 블록 잡기가 수월해요. 그렇죠? 그런데 불문학과나 국문학과는 블록을 못 잡잖아요. 조건을 따로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국문학과 학생 중에 국문학과, 영문학과 영문학과 점수가 클지 국문학과 평균이 클지 모르죠. 일단은 순서대로 영문학과부터 계산해 볼게요. 는 T 에버레이지 전체 범위 잡고 총점 잡고 영문학과 잡을 거예요.
자, 지금 영문학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국문학과도 계산해 봐야죠. 국문학과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국문학과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당연히 여기서는 조건만 다르지, 조건만. 여기는 조건이, 여기는 조건이 어디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되잖아, 국문학과.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영문학과가, 영문학과하고 국문학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영문학과가 크다면 영문학과에서 국문학과를 빼면 되고, 국문학과가 크면 국문학과에서 영문학과를 빼야 양수가 나오잖아요. 문제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항상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어느 게 클지 모른단 말이야. 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제2함수가 뭐가 나왔어요? ABS 절대값 함수가 나온 거예요. 는 절대값에서 어떤 값을 넣어주면 이거는 반드시 뭐다? 양수로만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 절대값 배우셨잖아, 수학 시간에. 작대기 쫙 거놓고 양쪽에다가 X봐, X는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는 X가 되고,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고,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우리 수학 시간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BS에다가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는 ABS 써주고, 영문학과 계산하고, 빼기, 국문학과 계산해주면, 국문학 계산은 계산이 되겠지, 뭐, 알아서. 알아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영문학과. 영문학과가 점수가 클지, 국문학과 점수가 클지, 계산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귀찮은 거라. 자, 아까 보시면, 얘가 2점수였고, 얘가 2점수였단 말이야. 2점수였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다행히도 영문학과가 크네요. 국문학과 클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솔직히. 요렇게 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네.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화 시키는 게 ABS 절대값입니다. 조건은 제시된 내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에 학과와 국문학과는 여기 있고, 영문학과는 위에 있고, 조건을 따로따로 걸어야 되죠? 따로 내가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라 이거죠. 있는 대로. 이건 뭐야? 국문학과 최대값 구하라고? 국문학과 최소값 구하라고? 어휴,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땡큐지, 뭐. 는 tmax 전체, 컴마, 총점, 컴마, 학과와 영문. 이렇게 쓰면 돼. 그럼 tmaximum 되면 tminimum으로 막 고치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바꿔주면 돼요. 주의하실 점. 얘를 복사하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돼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수식 자체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나서 고쳐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쓰고 그리고 고쳐서 엔터 치면 되는 거지. 수정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뭐야? 다시 쓰는 건데 다시 쓰기 귀찮으냐 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제가 붙이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복사하실 때는 수식을 복사해야지 결과를 복사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면은요 엉뚱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보세요. 참조형이 달라져 버리잖아.
참조영역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지금처럼 dmax만 구해라, dmin만 구하라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데, 뭐라고 하느냐, 뭐, 라운드 계열하고 섞어버리면, 라운드랑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개념을 배우시면 되고, 어차피 라운드 배우는 거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이거예요.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 논리 함수죠. 논리 함수. 논리 함수에는 if, if 해라, and, or. 요 정도만 나와요. not도 안 나오고, false나 true도 안 나옵니다. 기억이 없어요. 과거에 나온 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 범위가 이러니까. 그 중에, if, if 해라, and, or. 그 중에 and도 많이 나오고, or는 좀 적게 나오고, and가 많이 나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08번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부터 먼저 분석을 할게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분석법대로 그대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여러분 주행거리 여기 나와있어요. 그랬죠?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이제 뭐라고 되냐면 C의 여섯번째 셀이죠. 그랬죠? 6만 미만이고, 미만이고, 정비상태. 정비상태가 뭐냐면은, 뒤에 세 번째인가요? 이것도 뒤 세 번째네요. 예. 정비상태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때는 최상급이라고 출력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야? 안 됐잖아. 안 됐죠? 6만 넘어갔잖아. 근데 이거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요, 얘랑 얘랑 같이 만족을 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얘 만족 안 하면 이거 안 물어봐도 돼요. 6만 미만이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러면 두 번째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6만 미만이냐 물어봤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최상급이 아니야. 이거 안 물어봐도 된다고. 보증인지 아닌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상태가 보증이면 그냥 상급이래요. 그럼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그 외 것들, 그 외에는 어떻게 하래요? 빈칸 처리하래요. 빈칸이라는 말은 요게 빈칸이에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빈칸이에요. 여기다 빈칸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고,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함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if 함수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다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물어봐서, 너 남자니? 물어볼 수 있잖아. 너 결혼했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예 아니오가 있겠죠. 그 조건을 물어봤는데,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도 있죠. if 너 남자니? 물어봤어. 그래, 나 남자다. 어쩔래? 그래, 너 군대 가. 유치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남자니?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너 시집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싫으면 시집가라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주 유치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면 군대를 가는 거고, 남자가 아니면 시집을 가라 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가 물어본단 말이야.
너 남자니? 그랬더니 남자다. 근데 군대 가래. 그랬더니 나 10살인데? 10살이면 군대 못 가잖아. 그 조건이 여러 개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if 안에 조건을 하나가 있고 조건이 두 개가 있고 조건이 세 개가 있고 나열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때 and라는 거로 물어볼 수도 있고 and라는 거로 물어볼 수도 있고 tick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거 동일해요. 동일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오화로 물어볼 수도 있어. 오화로 물어볼 수 있어. 조건이 여러 개인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조건을 다 만족하면 엔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쪽으로 가라 이거죠. 근데 오화는 뭐냐면 너 이거니 또는 저거니 또는 그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화예요. 근데 다 만족치 않으면 그때는 거짓말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 있죠.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 있잖아. 첫 번째, 수능을 봐서 몇점 이상이 되면 이 대학 학과에 입학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국내 대회에서 몇등 이상 상을 받은 사람은 이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또세 번째, 또 특별히 어떤 조건이 되면은 입학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만족하는 게 아니지. 수능에 일정 점수를 넘어야 되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입학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그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오화를 쓰는 거죠. 오화를 쓰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걸볼 때는, 공무원 임용 조건에는 몇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무슨 벌금 얼마 이상의 뭐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신체 검사에서 만족을 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공무원 임용 시험 임용할 때는 특별히 무슨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우라면 신체 검사에서 뭐 따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그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and, or에 따라 달라지는데 and는 보통 뭐냐면 이고 뭐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뭐뭐 또는 하고 이렇게 나와요. and는 이고라고 나오고 or는 또는 혹은 이렇게 나오죠. 혹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6만 미만 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고. 그러니까 엔드야. 엔드야.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걸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if 경우가 이거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엔드로 묶었어. 엔드로 묶고 조건 1이 하나 나와야 되고 조건 2가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이때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최상급이 아니면 어떻게 해? 상급이나 아니면 빈칸으로 가야죠. 두 가지잖아, 지금. 최상급이 아니면 다 상급이 아니잖아. 상급이거나 혹은 빈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세 가지죠, 지금. 최상급, 상급, 빈칸이지 않습니까? 경우가 세 가지면 if 문은 두번 나와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if 문한 번만 나오면 돼. 여기서는 이제 최상급을 판별하고 나면은 또 물어봐요. and 조건 1 조건이 물어보고 이거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상급이 되는 거고. 근데 최상급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러면 상급인지 빈칸인지를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상급이면 상급으로 끝났는데 상급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빈칸 처리하는 거지, 빈칸.
빈칸 처리하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빈칸을 우리 엑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면 빈칸이 된다 이거지. 빈칸이란 말이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건 1과 조건 2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건 1은 뭐냐면, 조건 1이라는 건 뭐냐면은, C의 세 번째, C의 세 번째,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잖아요. 6만 미만. 6만 미만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2는, 아, 여기는 이제 조건 1이 아니라 조건 3이고 조건 4가 돼야 되겠다. 조건 2라고 하는 건 뭐죠? 정비상태. 정비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제 D3. D3가. D3. 정비상태가. 이제 보증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3은. 조건 3은 뭐죠? C3가. C3. 즉,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라는 거고, 조건 4는 똑같네. 이건 똑같아.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 조건을 여기다 물어봐야 돼요. 잠깐만. 아니다. 이게 1이고 2고, 이게 3이고 4죠? 제가 잘못 썼네, 아까. 예. 3이고 4죠. 그러면 보세요. 얘를 자 고쳐놓고 볼게요. 그럼 조건, 요게 이제 조건 1에, 얘가 여기다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얘가 조건 2에 들어가는 거고, 조건 3은 얘가 조건 3이니까 아 여기 3이죠. 그랬죠? 3.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잠깐만. 여기 틀렸다. 여기 3이지. 예. 그다음 얘가 조건 4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맞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엑셀 식으로 바꿔 보자 이거. 이걸 엑셀 식으로.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C3니까 C3가 쓰고 6만 미만이니까 작다 6만이라고 쓰면 되고, 미만이니까 미만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고, 자,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비가 는 보증이라고 쓰면 되고, 는 보증이라고 쓰면 되고, 그럼 요것도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니까 10만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고, 정비도 이것도 정비가 아까 D3였죠? 더 D3가 보증이면 되고. 이렇게 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컴마 띄운 거 이렇게 쉼표 띄운 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띈 겁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을 볼 102페이지 보시면 먼저 빨간 그 주황색 안에 if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 수식은 먼저 논리 함수의 규칙에 맞춰서 우리말로 계략적인 수식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막 써본 거예요. 써본 거야. 그리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상태라면은 최상급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상태이면 상급이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입력하는 논리식인데, 예.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고 뭐 상급이고 최상급이고 빈칸이고 쓰는 거는 if 함수의 규정에 따라서 쓴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빨간 박스 안에다가 쓴 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이제 엑셀이 이걸 알아듣는다 이거지. 그러면 보세요.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빈칸인 건 뭐예요? 얘들은 빈칸이야. 보증상태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보증도 아니면 뭐야? 아까 보증은 다 꼈잖아요.
이래도 보증이고 저래도 보증해야 최상급이고 상급인데 보증 자체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일단 걔는 계산해서 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가 만약 6만 6천인데 6만 6천이 아니라 20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20만이면 일단 6만도 안 되고 10만도 안 넘어버렸잖아요. 보증이 있던 말던 상관없는 거지. 얘가 그런 것처럼 얘는 6만 미만도 아니고 10만 미만도 아니잖아요. 다 오버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상태를 확인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빈칸으로 넘어간 거고, 얘는 6만 이상이냐 물어보면 6만 미만이냐 물어보면 아니래. 그럼 10만 미만이냐 그랬더니 10만 미만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요. 요거 보세요. 5만 4천. 6만 미만이냐 물어봤더니 그렇대. 여긴 통과됐어요. 6만 미만은 통과됐는데 보증이냐 그랬더니 땡 이거잖아. 그럼 10만 미만이냐? 10만 미만은 돼. 보증이냐? 땡. 그러니까 얘는 빈칸이고. 얘는 6만 미만이냐? 땡. 안 물어봐. 다시 10만 미만이냐? 오케이. 보증이냐? 오케이. 그 상급이 나온 거야. 얘는 6만 미만이냐? 오케이. 보증이냐? 오케이. 그러니까 최상급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if가. 근데 여기 보시면 괄호가 많이 열려요. if 다음에 괄호 열고 and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if 다음에 또 괄호 열고 and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마지막에는 괄호를 몇 번 닫아야 될까요? 지금 얘가 이상하다? 잠깐만. 이게 지금 함수가 그렇지. 괄호가 하나 더 닫혀야지. 괄호 하나 더 닫혀야 돼. 왜? if 다음에 괄호 하나 열었고요. and에서 괄호 열었고 if에서 괄호 열었고 and에서 괄호 열고 닫았잖아요. 그 if에서 열은 게 두 개가 비어있는데 아까 저 하나만 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하나만 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열고 엔터를 탁 치면 밑에 뭐라고 뜨는가 보세요. 여기. 니는 괄호 하나 열었는 닫았는데 본래 두 개 닫아야 되는데 여기 뜨는 거예요. 괄호 두 개짜리. 두 개 닫아줄 거지? 이렇게 할 거지? 얘 누르면 되고 엔터 눌러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보니까 괄호가 두 개로 바뀌었지 이제는. 제가 아까 입력할 때는 괄호 하나로 입력했지 않습니까? 괄호 하나로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떻게 된다? 괄호를 알아서 두 개 닫아준다 이거지. 괄호 두 개 닫아준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 컴활 시험은요 어떻게 합격하느냐. 필기 시험은 1과목 40점 이상, 2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과목 보잖아요.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 근데 39점 맞고 100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평균 60이 넘더라도 최저 40은 넘겨야 돼요. 40 이상.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40% 이상하는 8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8문제. 8개 맞추는데 8개만 맞추면 평균이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합이 16개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8개 이상 맞추되 8개 이상 맞추되 평균은 60점이니까 24개를 맞춰야 된다 이거지. 24개. 예. 그러니까 7개 맞추고 20개 맞추면 27개잖아요. 불합격이 된다 이게. 8개 이상 합이 24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쓸 때 컴활 2급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는 if and에 1과목 40점 이상, 2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러면 합격이 되는 거고 아니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컴활 2급 실기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는 는 if 점수가 70점 이상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컴마를 읽어본 세 과목 봅니다. 1과목 40점 이상, 2과목 40점 이상, 3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러면 돼요. 실기시험은 동일해요.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은 또 컴마를 읽어본 두 과목 보거든요. 1과목 70점 이상, 60점 이상인가? 헷갈린다. 하도 오래전에 해서 그건 헷갈리네. 하여튼 합계가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1급은 두 과목 봐요. XL하고 XS하고. 근데 우리 2급은 필기는 두 과목이니까 1과목 40, 2과목 40, 평균 60. 이걸 과목과락제도라 그래요. 과목과락제도. 이 제도가 있어서 버겁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1과목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엑셀이 어려워요 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 28점, 26점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되고 56점, 뭐 61점, 62점 그러면 평균이 60이 안 돼가지고 한 개 차이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게 나올 거야. 통신 쪽이 취약한지, 아까 우리 통신 배웠지 않습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윈도우 쪽이 어려운 건지, 윈도우 쪽이 잘 안 된다. 윈도우 쪽에 외울 게 많아요. 그러면 많이 풀어봐야지 뭐. 그렇게 해서 풀어봐야지. 나는 어려워. 그냥 자, 컴말 자체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포지션은 우리 쉬운 거예요. MID 함수 배웠잖아요. MID 함수. 그러니까 MID 함수가 뭐냐면 맨 앞에 네 번째 숫자 요거. 이게 1이면 센터고 2면 3, 포드고 3이면 가드래요. 근데 경우가 세 가지죠. 센터, 포드, 가드잖아. if 물어봐. 1이니? 그러면 센터. if 2니? 그럼 포드. if 3이니? 안 물어보죠. 3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최상급 상급 빈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빈칸이니? 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이 경우가 만족하면 최상급이고 저 경우가 만족하면 상급이고 그것도 아니면 빈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이니 물어봐서 그렇다면 센터고, 2냐 물어봐서 그렇다면 포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야? 무조건 가드지. 셋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답을 좀 볼게요. 103페이지 보시면, 103페이지 보시면 수식 만들기에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이니 물어봐서 그렇다면 센터고, 아니면 센터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물어보죠.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2냐 물어봐. 근데 2가 맞으면 포드가 되는데 다시 관리 코드 네 번째 숫자가 3이냐 물어보니까 가드라고 썼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박스 안에 1이면 센터, 2면 포드, 3이면 가드라고 썼죠.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 3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결과를 보세요. if 괄호 안에 MID 쓰고 1 센터, if MID 쓰고 나서 2 그럼 포드, 그렇지 않으면 컴마 가드로 막아버렸잖아. if 다시 한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따옴표에 1이냐고 물어봤죠? 따옴표 1이냐고 물어봤잖아. 이렇게 물어봤잖아. 는 if MID 어쩌고저쩌고 값이 1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렇게 물어봤잖아. 왜? MID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는요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눈으로 숫자 1처럼 보이지만 얘를 MID 함수로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면 걔는 글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1이냐고 물어봐야 돼.
그냥 1이라고 물어보면 숫자 1이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 아니라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프트, 라이트, MID, 또 우리 M% 연산자 있었잖아요. M% 연산자. 이런 거로 결합해버리면 이건 다 뭐가 된다? 글자로 변환된다. 이거 글자로 변환. 글자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문자라고 하죠. 문자. 이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숫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글자가 된다고, 문자가.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반드시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이거죠. MID 함수인데 숫자로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글자로 물어봐야 된다는, 글자로. 글자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오화 함수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니까는요,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공일 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출공일에 뭐 if and average 나오고 if max minimum 나오고 if or middle 나오고 뭐 함수가 여러 개 섞이는데 섞이는 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함수가 끝나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 3장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고요. 실기시험에서도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필기시험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규정은 몇 개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 거는 제가 요약 정리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